기아차 소형 SUV 셀토스의 특징은 경쾌합니다. 그렇다고 가볍다는 게 아니다. 안정감을 지키면서도 경쾌하게 달린다. 소형 SUV들의 전반적 주행 특징이 경쾌한 저중속 구간의 매력이다. 하지만 힘이 부족해 주행 중 가속이나 고속 주행에선 엔진이 헛돈한 느낌이 더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셀토스는 다르다. 이번에 시승한 1.6 터보 가솔린 모델은 저중속은 물론 중속 주행 중 급가속이나 고속 주행에서도 엔진과 미션 사이에 붕하고 헛도는 느낌이 전혀 없다. 밟는 대로 쑥쑥 질러나가는 게 장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출력의 재원을 확인해보니 177마력이다. 달리는 말에 다시 채찍질을 하는 맛이 그대로 살아있다. 토크는 27kgfm로 낮은 편이지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 가솔린 터빈을 통한 파워가 재빨리 토크를 보완해주는 주행감이다. 경제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7단 DCT를 적용한 것도 신의 한 수다. EWD와 4WD를 버튼 하나만으로 선택할 수 있어 노면에 따라 선택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밸런스가 특히 아주 좋아 편안한 운전을 돕는다. 그게 바로 좋은 밸런스를 가진 차의 특징이다.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건 자동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얘기다. 무게중심이 세단보다 높기에 휘청인다든지 요철을 지날 때 큰 흔들림이 없다. 그런 안정감이 매우 중요하다.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적용으로 선회 안정성과 승차감도 흠잡을 데 없었다. 기아차 셀토스는 소형 SUV이면서도 최대한 공간을 늘려준 중형 SUV에 못지않은 실내 공간을 자랑한다는 데 초점을 둔 설계라 할 수 있다. 남녀노소 쉽게 운전하는 선호하는 소형 SUV이면서도 각종 편의 사양은 빠짐없이 갖춰 소위 깡통 준중형 SUV를 능가하게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외형은 무난하면서도 운전하는 동안 빠짐없는 옵션에 감탄했다. 가죽 시트 재질부터 센터페시아의 전면을 고급스러운 소재로 디자인했다. 세 가지 주행 모드는 각기 성향이 뚜렷하다. 에코 모드에선 조용하고 얌전히 높은 연비를 만들어낸다. 컴포트에선 무난한 주행을 유지하다가도 스포츠 모드로 돌리니 제법 으르렁거리며 내가 원하는 대로 치고 나간다. 교통체증 구간에선 홀드 버튼을 눌러 발이 편했고 아직 살짝 더운 감이 있어 에어컨과 통풍 시트로 쾌적함을 유지했다. 물론 열선 시트도 함께 존재하고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도 보인다. 또한 스마트폰, 고속 무선 충전 기능도 빠지지 않았다. 센터페시아 상단에 위치한 플로우팅 방식의 모니터는 3분 할로 쓰기 편하다. 핸드폰과 연동하고 멀티 기능을 터치감 좋게 사용할 수 있다. 전면 유리창 표출까진 아니지만 모든 기능을 운전 중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ADAS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 아주 유용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들의 거리를 멀리서부터 잘 인지하며 정해진 간격을 유지한다. 스티어링 휠 모양이 그려진 버튼까지 누르면 일정 시간 스스로 운전하며 달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반자율 주행급 주행을 선보인다. 주행하는 동안 셀토스는 스스로 쉴 새 없이 적극적인 방어 운전 기능을 발휘한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선 이탈 방지 보조, 하이빙 보조 등이 기본 적용됐다. 특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정차 후 3초간은 스스로 출발하고 그 이후 시간은 재출발 버튼이나 액셀링 한 번에 다시 기능을 되찾는다.
장거리 운전에서 필수 옵션이 된 만큼 완성도 높은 ADAS 기능은 아주 흡족한 수준이다. 셀토스의 가격은 편하게 말하면 또래 수준의 모든 SUV들보다 약간 더 높다. 300에서 500만원 더 비싼데도 잘 팔리는 비결은 역시 작지만 똑똑한 차 선호 현상 때문이다. 170마력대의 힘과 빠짐없는 옵션만 있으면 500만원 정도는 더 낼 수 있다는 게 요즘 엔트리급 SUV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는 셈이다. 차체가 작아서 운전이 편하면서도 고급 세단에 들어가는 각종 첨단 기능을 모두 포함한 파워풀한 셀토스. 경쟁 상대인 현대차 베니와 투싼, 쌍용차 티볼리와 스포티지, 르노 삼성 QM3 등 보다 두세 배 더 팔리는 셀토스의 선방 이유를 알 수 있었던 시승이었다.